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병이 나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그 사람을 진찰하고 그 사람이 다 나은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면 그 사람을 가져다가 두 마리의 새를 가져다가 정결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정결의식을 다 치른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다시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진영 안에는 있지만 자신의 진영, 그러니까 자신이 거처해야 되는 곳 밖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낸 후에 8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절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순서대로 드린 후에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한 예식이 다 치루어지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자기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도 사회 밖에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사회가 가장 최근에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를 기억하는 것이 또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코로나19를 지나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읽어내려가고 있는 이 수고와 그리고 애쓰고 또 정성스러운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정말 다시 이런 회복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반성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가 왜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선포를 제대로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리되었던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입니다. 사회로부터 버려졌던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부정하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는다거나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는 고립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깊은 굴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우울증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 갇혀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대다수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교회 공동체도 스스로 가두어서 더 이상 사회 밖으로 나오지 않는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우울증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단체적으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을 혹시 우리 공동체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로 나가기를 꺼려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더 이상 사회와는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만의 관계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교회 스스로 내 잘못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결하게 되는 과정의 첫 번째, 첫째 날의 과정은 자신 스스로가 나았음을 인정하고 자신 스스로를 용납하고 자신 스스로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바로 이 회복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의 문 앞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공동체도 코로나19로부터 사회적 격리로부터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을 깨치고 벗어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공동체가 스스로의 회복을 선포하고 더 이상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첫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 속으로 다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한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 스스로를 용납하고 인정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은 사람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로 드려진 피를 몸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 몸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대속죄물의 피가 우리의 몸에 더딥혀져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뭐밖에 없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 중에 피를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변화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나 또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도 온전한 예배다라고 선포한 것이 코로나19 때부터 제대로 선포가 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맞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장에 나와 공동체의 예배를 함께 누리고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온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인터넷 예배에서도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체험을 통해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와 드리는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나와 고백하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돌아오셨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색함과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11월 19일 날 가을바람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금 이 공동체와의 어떤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현장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절차가 이제 진영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것들을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고 그 백성이 정말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격리와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회복해야 될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마지막인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관계도 많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도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하고 또 함께 소망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성을 누려야 하는 우리의 이웃과도 단절을 경험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러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이러한 단절의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이웃과 이웃이, 성도와 성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의 용기와 7일간의 인내와 8일째 되는 예배와 선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이 우리 말씀성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나음을 입고 공동체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개인도 어떤 회복과 또 소망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아픔으로부터 이제는 회복을 선포하고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기신 예수님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골방에서 나와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인정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사회로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운동을 통해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60에서 100주년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우간다의 아이작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동안에 준비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